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을 가지고 주식 초보자라면 이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뭐 투자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긴 한데 오늘 이야기 핵심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나서 느낀 감정,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은 아 나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왜 돈을 버는지 그것까지도 아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헝가리 출신 투자의 대부이고요 13권의 책을 저술했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 엄청난 투자자입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요 두 종류의 투자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종류는 대체 어떤 투자자냐? 첫 번째는 강세장 투자자고 두 번째는 약세장 투자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두 가지 투자자 중에서 약세장 투자자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고, 이 약세장 투자자를 이해하시면은 강세장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됩니다. 약세장 투자자. 현재 갖고 있지는 않으나 나중에 갖게 될 주식을 오늘 특정한 가격에 파는 투자자입니다. 내일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공매도 아시죠? 공매도. 주식을 빌려갖고 주식으로 갚는 거죠. 대신 내가 이 주가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만큼 내가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에 베팅을 한다. 앞으로 주식시장이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약세장 투자자입니다. 이 약세장 투자자는 아직 자신이 잡지도 않은 곰의 가죽을 파는 사냥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수해서 곰을 놓치면 그는 다른 사냥꾼이 잡은 곰 가죽을 비싸게 사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곰 가죽을 파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있지도 않은 곰 가죽을 야, 이거 내가 100달러에 팔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로 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그곰 가죽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곰을 잡으면은 그 내가 잡은 곰의 가죽을 벗겨서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곰을 못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곰을 사가지고 곰가죽 벗겨서 그 사람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곰의 가격이 만약에 120달러다.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100달러의 곰가죽을 파는 거니까 20달러를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곰의 시세가 떨어져가지고 80달러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곰가죽 샀다. 이러면은 나는 80달러 사서 100달러에 팔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달러 버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약세장 투자자의 그 투자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세장 투자의 위험은 대체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내려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약세장 투자자에게는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좀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A사와 B사 주식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두 회사의 주식을 내가 다른 투자자한테 빌린 겁니다. 야, 나 삼성전자 주식 100주만 빌려줘. SK하이닉스 주식 100주만 빌려줘. 그래서 100주를 내가 빌린 거예요. 그럼 나는 삼성전자 100주, SK하이닉스 100주가 갖고 있는 거죠. 이 빌린 주식을 내가 현재가인 5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똑같이 5만 원, 5만 원 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통해서 500만 원을 벌었고 SK하이닉스에서 500만 원의 현금이 생긴 거죠. 근데 나는 뭐가 있죠? 빚이 있죠. 삼성전자 주식 100주하고 SK하이닉스 주식 100주를 갚아야 되는 빚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4만 원까지 떨어지고 SK하이닉스가 4만 원까지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럼 나는 삼성전자를 500만 원에 팔아서 400만 원을 가지고 다시 주식을 사서 내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10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SK하이닉스 마찬가지죠. 내가 SK하이닉스 100주를 빌려가지고 50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500만 원 벌었죠?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100주를 샀는데 400만 원밖에 안 들어. 이러면은 나는 400만 원 주고 100주 사가지고 다시 내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는 100만 원을 버는 거죠. 이게 바로 약세장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인 겁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공매도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약세장 투자자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 약세장 투자자 스타일로 해서 큰 돈을 법니다. 약세장 투자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요. 이 약세장 투자자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왜? 물건값이나 주가는 앞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약세장 투자자는 앞으로 시장이 안 좋게 되거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보단 내일 주식 가격이 싸고요. 내일보단 모레 주식 가격이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현금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 거고 현금 외에 다른 가치들 모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약세장 투자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충분히 있고 내가 수표를 두둑이 갖고 있으면은 이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인생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질 수 있고 이미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약세장 투자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돈에 대한 가치평가는 올라가게 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실제 가치를 포함해 모든 것의 가치는 내려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오늘 5만원에 샀어. 그러면은 내일은 이거 5만원이 아니라 49,000원이 될 거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레는 48,000원이 될 거라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5만원을 가지고 한 줄 살 수 있었는데 48,000원이 되면은 5만원을 갖고 있으면은 한 줄 사고 2,000원이 남잖아요. 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고 다른 모든 것에 삼성전자 같은 주식 그 밖에 모든 것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경제로 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치환될 수 없는 모든 가치를 경멸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약세장 투자들의 사고 방식이다.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우정, 행복 이 모든 것이 가치를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얼마고 행복은 얼마고 이렇게 현금화 가격으로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것의 힘이 그만큼 더 세지게 됩니다. 왜? 돈으로 못하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절대 척도가 되고 돈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모든 주식, 모든 사물,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 이런 가격들이 항상 내일이 되면 더 싸지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비싼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가치를 낮춰보게 되면은 사람들도 이제 낮춰보기 시작하겠죠? 뭐 너? 네 마음? 내가 얼마에 살게?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앙드레 코스톨레가 실제 이런 투자를 했습니다. 약세장에 베팅을 해서요. 나는 투자로 성공할 것이고 다른 주변 사람들, 시장이 좋아질 것을 생각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좀 위기가 오면서 그때 앙드레 코스톨레니가 큰 돈을 법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벌었으니까 앙드레 코스톨레니가 와, 나 이제 행복하다. 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앙드레 코스톨레니는 이제 모든 돈을 가졌으니까 편안한 삶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릴 수 없었다고 얘기해요. 왜 누릴 수 없었느냐? 내가 좋아했던 친구들은 다 파멸했고요. 나는 반대로 굉장히 부자가 큰 부자가 됐죠. 하지만 내가 가진 이 돈을 가지고 함께 삶을 즐길 사람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호화 호텔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살 수 있어도 그것을 같이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눌 친구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면 여기에 책에 뭐라 썼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단 그래도 내가 가장 돈이 많고 가장 잘 나가지만 이렇게 써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모두 다 잘 살고 나도 잘 살면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 하지만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제일 잘 나가는 뭐 이러면은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다고 합니다. 약세장 투자자는 그래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앙드레 코스톨레니가 얘기해요. 그래서 낙관론자는 주머니에 단 두 개의 동전만 있어도 왕처럼 행세하는 사람이고 비관론자는 금고에 돈이 가득 차 있어도 여전히 불만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세장 투자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관론자가 되겠죠. 그래서 약세장 투자자는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이 크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레니는 초보자라면 무조건 강세장 투자자로 시작할 것을 권합니다. 뭐 이런 뭐 아까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세장이 약세장보다 기회가 더 많다고도 얘기합니다. 약세장의 하락폭은 100%이지만 강세장의 하락폭은 1만 퍼센트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 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게 만약에 제로가 돼서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러면 100%, 마이너스 100%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은
최대치가 어쨌거나 100%인 거예요. 근데 강세장을 생각해볼게요. 이 만원짜리 주식이 10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만%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강세장과 그 약세장의 그 폭, 움직일 수 있는 폭만 보더라도 강세장이 훨씬 더 크고 넓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초보자라면은 강세장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한 주식 초보자라면 이 투자를 해야 한다, 강세장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 어떠셨나요? 저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큰 돈을 벌고 나서 내가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지만 함께 즐길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럼 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나는 그 돈을 이제 무엇이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당연히 많이 버셔야죠. 하지만 내가 이 돈을 뭘 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